수중 촬영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확대가 되네요. 자, 아마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이건 뭐 부분이나 들으면서 해야죠.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 팩맨 올챙이들인데요. 오늘도 한번 얘들이 얼마나 큰지 보시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얘들 눈에 보일랑 말랑 새끼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근데 얘들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세요? 이만합니다. 초점이 안 잡히네요. 자, 뒷다리 나온 거 보이시죠? 얘들이 이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분양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분양을 하고 이제 분양은 마감될 예정이고요. 방문 입양 하시는 분들께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 하시면 뭐 하루도 연돈 더 기다려드릴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개구리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얘들이 일단은 보시면은 상당히 크고, 제가 또 헛소리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얘들 자세히 보면 노말리들 있잖아요. 벌써부터 푸르스름한 느낌이 듭니다. 또 헛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해요. 자세히 보세요. 살짝 푸르스름한 느낌이 난다니까요, 얘들이. 노말 일반 얘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푸르스름한 느낌이 정말 푸르게 자랄지는 몰라요. 애초에 올챙이 때는 원래 구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얘들 이제 먹이 먹는 거 보여드리기 앞서 한 번씩 큰 얘들 한번 잡아다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누가 제일 크냐. 얘 되게 크다. 자, 보여드리자면 얘들이 이만큼 큽니다. 자, 얘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시면 뭐 황소개구리 울챙이 저리 가라. 물론 황소개구리 울챙이가 더 크긴 큽니다. 황소개구리 울챙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큼직큼직한데, 얘들이 아직 알에서부터 며칠이 안 된 애들입니다. 일단은 이건 영상 올라가기 2일 전의 사이즈인데요. 영상 올라갈 때쯤에 더 커져 있겠죠. 애들은 1월 8일날 번식에 성공한, 그것도 알이 1월 8일날 알로 나왔던 애들인데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이제 뒷다리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한 10일 정도 후부터 개구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까지 얘들은 덩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지금도 큰데,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개구리 울챙이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더더욱 커질 겁니다. 일단은 이제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어떤 느낌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살짝 노말 울챙이들 푸르스름한 느낌이 나잖아요. 일단은 뭐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먹이 한번 먹여볼게요. 자, 일단 먹이를 투여한 후의 모습입니다. 얘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일단 벌써부터 움직임이 되게 분주해졌죠. 짜자잔, 짜자잔. 올라와서 이제 하나씩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수중캠도 한번 촬영해볼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성질 급한 애들은 지들이 먼저 올라와서 먹고 있죠. 성질이 이제 급하지 않은 애들은 밑에서 그렇게 먹이 냄새가 나는데 어딨지 하고 찾고 다닙니다. 바닥을 이렇게 훑고 다니잖아요. 먹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어딨지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 왜 얘들이 정상이고요. 애들이 살짝 비정상입니다. 조금 마음이 급해서 그냥 데려오기 전에 지가 올라와서 먹어요. 저렇게 막 악어가 먹이를 뜯듯이 저렇게 물고 막 헤드뱅잉을 합니다. 저렇게요. 와, 맛있게 잘 먹죠? 애들은 냉장을 주식으로 먹이고 있는데 얼마나 먹이냐. 하루에 12판 정도. 이제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6판으로 됐는데 이제 사이즈가 붙었기 때문에 12판. 이제 또 다음 주 정도면은 20판 정도 먹여야 됩니다. 하루에요. 그러니까 먹잇감도 상당하죠? 냉장은 이거는 도매가도 없어요. 그냥 비싸요, 냉장은 애초에. 일단은 한번 먹이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수중캠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알량장 풀장의 수중 탐험 영상이었습니다. 자, 수중 탐험에 또 느낌이 색다르죠? 근데 이게 카메라가 물속에서 초점을 너무 못 잡네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냉장 한 판을 다 넣어주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돼서 다 먹은 모습입니다. 먹이를 엄청 잘 먹어요. 사실 울챙이가 제법 많은데 수중 측면에서는 이 많은 울챙이들을 잡기가 어렵네요. 자, 보시면은 얘가 식물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저기 도망가는 애잖아요. 얘들은 먹이가 풍부하게 줘도 이렇게 약한 애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해서 가능한 사이즈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애들을 키우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먹힌 애들이 있어요. 먹이가 풍부해도 친구를 먹는 애들이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뭐 먹이가 풍부하면 아무래도 덜 나오긴 하죠. 자, 일단은 알량장 풀장의 울챙이들이었고요. 이제 기간이 2일, 3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데려가시지 못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들은 뭐 다시 개구리가 되면은 선별 후에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